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3쪽에 있는 포인트 10번의 수치 연산 및 논리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을 이제 구분하면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는 수치적 연산과 비수치적 연산, 논리적 연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되는 개수에 따라서는 이제 단항 연산, 언널이라고 하죠. 잘 보셔야 됩니다. 언널이 연산과 이항 연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데이터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수치적 연산과 비수치적 연산, 논리적 연산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수치적 연산은 말 그대로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런 연산이라든가 산술적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곱셈이나 나눗셈 할때 쓰는 거거든요. 자, 이 중에서 수치적 연산에 속하는 건 더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add, 빼기를 subtract, 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multiply, 아주 쉽게 많이 합니다. divide, 나누기는 divide 이렇게 표현하죠. 수치적, 비수치적 연산, 논리적 연산에서 AND, OR, NOT, SHIFT, ROTATE, MOVE 이런 연산들을 수치적 연산을 뺀 나머지들을 비수치적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SHIFT하고 MOVE 앞에서 구분하셨죠? SHIFT는 뭐예요? REST에 기록된 내용을 한 비트씩 이동한다고 했고, MOVE는 REST에 기록된 내용을 모두 옮길 때 사용하는 연산이다. 한 비트씩 이동한다, SHIFT, 모두 옮긴다, MOVE. 잘 구분할 줄 알게 되고, 입력되는 개수에 따른 구분을 보니까 단항 연산, 이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언너리 연산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한번 다음 중 언너리 연산자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너리 그러면 이게 단항 연산자, 즉 하나의 입력이 하나의 출력이 있는 연산이구나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동이라든가 또는 논리부정, NOT, SHIFT, ROTATE 이런 것들은 단항 연산자가 될 것이고요. 이항 연산자는 이제 두 개의 입력이 하나의 출력이 있는 연산이죠. AND, OR,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죠? 이항 연산에 속합니다. 지금 여기 같이 여기에 입력이 1010, 0060에서 이걸 AND 연산하게 되면 뭐가 되죠? 결과값이 00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은 몇 개예요? 두 개. 출력은 하나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두 개의 입력이 하나의 출력이 있는 연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항 연산이라고 하고 단항 연산은 뭐 이렇게 여기서 연산을 했을 때, 여기서 연산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입력 값이 1010이다. 그리고 여기에 낮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제 0101 이렇게 들어오겠죠? 입력도 하나, 출력도 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단항 연산자, 온누리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비수치적 연산의 AND는 어떤 역할을 하죠? 특정한 문자를 뭐할때 쓴다고요? 삭제할 때 씁니다. 삭제할 때 쓰는 연산이다. 연산 자료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울 때 쓰는 마스크 연산. 마스크, 다음은 이제 마스크 개념과 관련된 연산 찾으라 그러면 AND 연산 찾으셔야 됩니다. AND는 1010, 0000 이렇게 어떤 셀에다 0을 곱하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 지워지는 비트를 뭐라고 한다? 마스크 비트. 연산하면 다 0이 되죠. OR은 특정 문자를 추가할 때 씁니다. 1010에 1111 세팅한다면 다 111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 문자를 추가할 때 쓰는 연산은 OR 연산, 삭제할 때는 AND 연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NOT 연산자는 반대입니다. 입력이 1010이다 보면 0은 1로 이런 용어로 바뀌어주는 거죠. 하나의 입력이 하나의 출력이죠. 단항 연산자죠. 자, 출력 값이 입력 값과 반대로 되는 연산자, NOT 연산자죠. 이 NOT을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우셨죠. NOT, 인버터, 토글, 컴플리먼트, 반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항연산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이항연산이 뭐라고요? 하나의 입력에, 두 개의 입력이 하나의 출력이 있는 연산이죠. 그런 게 뭐가 있었나요? AND, OR, 이런 것들,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이 이항연산자였죠. OR, 정답이 될 것이고요. 2번 문제, 이항연산자에 해당하는 거, 이항연산자, 뭐가 있었죠? AND, OR,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이 이항연산자로서요. 정답 2번. 연산을 자료 성격에 따라 나눌 때 논리적 연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수치 연산자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수치 연산자 찾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치 연산자 뭐 있어요?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 multiply 이게 뭐예요? 곱셈 아닙니까? 곱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치 연산자 multiply 곱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4번에 특정 비트 또는 특정 문자를 삭제할 때 사용되는 연산. 삭제할 때는 뭐 한다고요? AND 연산, 마스크 연산이죠. OR는 추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MOVE는 이동, 모두 이동, COMPLEMENT는 보수를 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답 1번. 그 다음에 5번에 연산 자료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연산하는 것을 마스크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 마스크의 개념을 사용한 연산, 마스크, 삭제 연산 뭐예요?
and 연사, or는 추가, that은 보수, 부분은 모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번 문제 보시면, 하나의 리스트에 기록된 자료를 모두 다른 리스트로 옮길 때 사용한다. 이거 보니까, 모두 옮긴다라고 물어봤죠. 모두 옮기는 건 뭐라고요? move. 한 비트씩 움직인다. 이동한다. shift.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 3번. 7번 문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7번 문제 확인해 보니까 다음 그림에서 A, L, U로 두 개 입력값이 되었을 때 AND 연산 후 결과값 물어봤죠? 여기 뭐 1, 0, 1, 0, 1, 1에다가 1, 0, 1, 0, 1, 1 이건 뭐야? 1, 1일 땐 1이 되고 나머지 0 되는 거니까 1, 0, 1, 0, 1, 1, 1,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 0, 1, 0, 1, 1 이렇게 있는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연산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보면 0, 1, 0, 0, 그 다음에 1, 1, 0 이렇게 4개씩 끊어쓴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을 쓰게 되면 0, 1, 1, 0, 그 다음 뭡니까? 0, 1, 1, 1 연산을 했더니 언제만 1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1, 1일 때만 1이 되어 있군요. 0, 1, 그 다음에 뭡니까? 0,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0, 1. 이거 언제 1이 되죠? 그러니까 A, B가 다 1일 때만 어떻게 됩니까? 1이 되는 연산이죠. 이 연산자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하, 이렇게 1일 때만 1이 되는 연산자는 AND 연산자구나. 이렇게 4개씩 끊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똑같은 문제죠. 다음 보기 연산. 그럼 몇 개씩 끊어서 쓰라고요? 4개씩. 1, 0, 1, 0 왼쪽 거. 오른쪽 0, 0. 자, 왼쪽에 있는 내용 썼죠? 1, 0, 1, 0, 0, 0, 0, 0.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1, 1, 1, 1. 그 다음에 1, 1, 1, 1. 이렇게 연산을 했더니, 연산 결과가 다 뭐로 되겠나요? 이렇게. 1, 1, 1, 1. 다 1, 1, 1, 1. 다 1이 됐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연산이니까, 오와 연산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의 문제 보니까, Shift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랬죠? 예, 시프트는 이제 한 비트씩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논리 시프트, 순환 시프트, 산소 시프트가 있고요. 로테이트라는 거는 이제 잘려나가는 게 반대로 들어오는 연산입니다. 예, 따로 연산자가, 로테이트라는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정답을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4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